혹시 그러면은 내가 그 가난하게 되게 힘들게 살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서 바뀐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가난할 때그 생각은 제가 그냥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예체능을 전공했고, 제가 그 자녀 교육에 너무 힘을 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대 꽂기?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 가난한 마인드였죠. 제 엄마, 부모가 이제 노후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부자 마인드로 이 바뀌면서 그냥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자녀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0대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자녀를 키우는 때가 아니라 돈을 키워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까이서 본 자녀분들, 남편분들의 남편의 그 생각 변화, 작가님을 바라보면 시선이 완전 달라졌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어때요? 뭘 어떻게 느껴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새벽 4시에 이러면 화를 냈었어요. 알람이 들리니까 아, 시끄럽다고. 시끄럽다. 나 자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거 하는 거 티내지 말고 해라. 혼자 해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8개월 정도를 꾸준히 하니까 꾸준한 모습을 늘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본인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일어나서 4시에 책을 읽고 아, 같이 공부를 4시에 일어나요? 와. 공부를 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런 뭐 4시에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은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약간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신문을 읽고 그다음에 저랑 이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변하니까 작가님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이 변화가 다 있다는. 변했어요. 그럼 가족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겠어요. 저희는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TV만 봤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결혼 지금 31년 차인데 29년 차에 TV를 없앴어요.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거실에 그 책상 놓고 책장 놓고 하는 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일어나면 이제 책 읽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TV 없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뭐 남편분 아이들이 아뭐 TV를 없애 엄마만 안 보면 되지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변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TV 없애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가 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야구만 인터넷을 봅니다. 그렇게 완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군요. 저는 그 작가님 책에서 진짜 너무 공감하고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작가님 인생의 그 역전 기반,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작가님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아이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런 거를 몰랐죠. 그리고 그런 삶이 그냥 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아나운서고 꿈꾸다가 좀 좌절됐을 때, 아, 무능한 부모라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그렇죠.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직업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부자를 꿈꿔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를 꿈꾸지? 그 해답을 저는 책에서 찾았어요.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마인드가 바뀌면서 그냥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 아나운서 시험 지금 봤으면은 합격했을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 그 작가님이 이제 인생의 역전 기반은 체력이다라고 체력을 꼽아주셨잖아요. 이 체력을 꼽아주신 이유? 우리가 뭐가 하고 싶어도요, 예를 들어 자기계발을 하고 싶어도 50대는 조금 체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이게 젊은 체력으로 밤도 새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50대는 절대 밤을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정신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체력이 약한 거예요. 체력이 좋으면 뭐든 할수 있다는 거를 느꼈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이게 기업의 매출이나 뭐 가게의 매출 같은 거는 그 대표의 체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자꾸 누워있고 싶고, 자꾸 힘이 없고, 아프고, 그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원래 체력은 뭐 좋으신 편이었나요? 어땠나요?
저는 체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저도 체력을 좀 키웠어요. 일단 저는 100m도 못 뛰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50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뛰면 안 된다, 네, 무릎 아프다. 네. 네. 그런데 저는 5km 마라톤도 나가본 적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걷는 거, 뛰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합니다. 네. 아, 그럼 그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 네. 체력을 키우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주로 처음에 걷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보 이상을 걸었고요. 네. 그 만보 이상 걸을 때 귀에 네. 이어폰을 꽂아요. 네. 유튜브를 보는 거죠. 경제 네. 유튜브를. 네. 네.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그냥 그냥 내가 그냥 걷는 거와 그런 거 들으면서 걸으면 좀 다르고요. 이 걷기가 좋은 거는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걷는 게. 그래서 저는 걷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걷기 하시다가 바디 프로필까지 도전하신 네. 거예요? 네. 그 바디 프로필 도전은 어떻게? 바디 프로필은 네. 제가 이제 원래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자기 개발하면서 이런 커뮤니티나 제가 이런 모임에 가면은 네. 공표를 그렇게 해요. 네. 뭐 이루려고. 네. 네. 이루려고. 그래야 제가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디 프로필을 공표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표를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남편이 그럼 같이 찍자.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딸 부부가 네. 그럼 저희도 같이 찍겠습니다. 와, 해서 가족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그래서 100일 프로젝트를 했죠. 네. 그래서 100일 동안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무사히 잘 찍었습니다. 그럼 네 명이 다 성공하신 거예요? 네, 다 성공했죠. 야, 이제 걷기는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아침 딱 4시에 일어나서 네. 지금은 네, 4시 3년 6개월을 해보니까 4시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글을 써요. 글? 네. 이제 가장 먼저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네. 블로그를 쓰든 제가 또 이 뒤로 두 개의 책이 또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진짜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글을 쓰는 삶을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네. 글 쓰는 게 조금 그 시간에 좀 힘들다 하면 책을 읽거나 네 그렇게 하고 그 새벽 시간에 또 운동을 좀 나가요. 햇빛이 쨍쨍할 때 걷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새벽 시간을 좀 이용해요. 그럼 뭐 얼마나 걸으시는 거예요? 저는 만보 정도? 만보. 네. 그러니까 아침에 만보를 다 걸으시고 이제 운동을 끝내시고 다음 일정 네, 하시는군요. 네. 그럼 그 후에 뭐 아침 먹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 네. 대표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할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기도 잠깐 보러 다니기도 하고 네, 네. 제 이후의 일은 제가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줌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줌 교육이.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러 좀 다니죠. 네.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날마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가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 살고 계신 거군요. 네, 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힘드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책 출간 이후로는 어떠세요?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순탄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제가 처음보다 그 자기 개발만 하는 때보다는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럴 때라서 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는 좀 없어서 네. 그런 것만 있었고 포기할 때 있죠.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네. 사람인지라 네. 있죠.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내가 이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해준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네. 써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일까요? 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목표 설정을 해요. 네. 제가 뭐를 하겠다. 네. 공표로 주로. 네.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 주문을 굉장히 마인드셋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저한테도 동기부여를 하고요. 저랑 같이 함께 하는 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해야죠.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중간에.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말을 많이 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멘토에게 도움을 받든 동료에게 도움을 받든 네. 책에다 도움을 받든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포기하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3년 목표를 크게 세웠어요. 네. 네, 크게 3년 목표를 세우고 네. 걔를 역산으로 세워요. 3년 하면 사람이 막연해 보여요. 네. 아직 멀었고 그쵸. 그런데 얘를 1년 따로, 네, 6개월 따로 이 역산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100일 따로, 한 달 따로, 뭐 일주일 따로 이렇게 해서 하루, 오늘 하루 뭐 하나, 전 시간 관리를 합니다. 네, 플래너를 작성해서 네. 오늘 4시부터 10시까지 무엇을 할 건지 쫙 적어요. 그 네. 시간 관리는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적은 게 아니고요. 전날 내일 할 거를 적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생활하는 거, 네,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짜고 있어요. 그럼 3년 후에 내 목표를 세우시고 네. 아, 이 목표 이루면 내가 뭐 2년 뒤, 1년 뒤에 뭘 해야 되고 네. 그 1년을 또 다시 뭐 6개월, 3개월, 한 달 네. 그리고 이번 주 하루로 네. 쪼개면 이제 오늘 하게 나오니까 네. 그것을 열심히 행동하고 노력하니까 다 이루어지나요 그럼? 거의 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저는 시각화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저는 얼마 전에도 시각화가 이루어졌어요. 뭐였어요? 저는 이제 네. 요즘 부동산에 역전세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저 역시 역전세가 좀 나죠. 제가 갖고 있는 네. 거기에 이제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조금씩 줄었다가 그 세입자분이 얼마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와 제가 제시한 거는 조금 갭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제시한 갭을 시각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 돈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시각화를 하고 한 20일쯤 지나서 제가 정중히 문자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네. 답이 온 거예요. 그렇게 시각화가 저는 이루어지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니까. 아니 그 이제 시각화를 말씀하시니까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각화의 힘을 다양한 책을 통해서 혹은 뭐 영상을 통해서 네. 알고 계신데 네. 아, 내가 해보니까 잔되더라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좀 작가님만의 시각화를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계약서를 쓰는 거를 마치 쓴 것처럼 상상을 네. 해요. 네.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갭이다. 네. 그러면 그 계약서에 5천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7천으로 해달라 하는 게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그 금액을 쫙 써서 그걸 가지고 100번을 외친다든가 네, 1000번을 외친다든가 네. 네, 그렇게 시각화를 합니다. 근데 그 외치는 거에 대해서도 뭐 말끝을 뭐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 뭐 미래형 뭐 이런 일도 많잖아요. 좀 디테일하긴 한데 네, 네. 이루어진 것처럼 네. 했다가 한다가 아니라 했다. 했다? 네. 그럼 나는 썼다. 5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쓰죠. 네. 아, 그럼 그렇게 100번, 1000번 외치다 보면은 네. 뭐 내가 느껴지는 뭐 생각의 변화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네, 저는 이상하게 그 제가 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부정적인 언어를 뱉는 것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뱉으면 훨씬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보시는 분들 아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50이 되면 회사에서도 이제 나가라고 하고 이제 네. 직장을 잃고 네. 이제. 그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그 갭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50으로 더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고 계실 것 같은 것 같고 책에도 보니까 다섯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으시다고 네네. 어떤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우선 책 저자이기 때문에 인쇄가 네, 여러 곳에서 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해요. 법인 대표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법인 대표를 한 건 아니죠. 네. 저도 아주 1인 기업으로 작게 시작을 네. 했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 그 운영을 하면서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외부 강의를 좀 나갑니다. 네, 네. 그런 강의료가 찜질방 매점 이모보다 많이 나오는 한 달보다, 한 달보다 한 번 한 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큰 파이프라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자본 창업이라고 돈을 조금 적게 들여서 네. 무인 카페를 하나 하고요. 공간 임대라고 우리 한 달 살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주도 한 달 살기, 강원도 한 달 살기. 저는 강원도에서 한 달 살기 공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53세까지 정말 네. 그냥 찜질방에서 이모를 하시다가 네.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네. 진짜 그 상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네.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가진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온라인 6명의 직원을 둔 대표가 된다라는 거는 네. 다른 사람은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과정에서의 뭔가 핵심?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속하게 행동했다는 거, 꾸준하게. 중간에 저랑 같이 자기 개발을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세요.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데 왜 사라지나 봤더니 조급함이에요.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절대 빨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냥 단계별로 꾸준하게 계속 마라톤이랑 똑같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다른 길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제가 그 면에서는 조금 더 꾸준함 때문에 이루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SNS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조금 컨텐츠 잘 되면은 뭐 강의하고 흔히 말하는 엔잡너 뭐 혹은 강의하신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내가 얼마 벌었다 이렇게 과시도 하시고 막 하면서 사람들 모객도 하고 이런 모습도 엄청 많은데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것들 보면은 물론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대가 온라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대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잘 그거를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저를 사칭하는 분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주식으로도 사칭을 하고요.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어느새 차려서 저라고 하면서 이제 얼굴은 뭐 사진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도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대면으로만 봅니다, 사람을. 너무 그리고 꿈꾸는 서열사라는 이 닉네임을 저는 상표권도 등록을 했어요. 그럼 작가님만 쓸 수 있겠네요. 그건. 그리고 저는 저를 믿으라고 제 법인 회사 이름이 꿈꾸는 서열사 주식회사예요. 진짜요? 사실 내가 진짜 회사가 됐네요. 아예 닉네임을 브랜딩을 시켰죠. 그러면 그 작가님이 지금 이제 돈을 버는 구조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50대일 뿐만 아니라 요즘 뭐 20대, 30대들도 다 작가님처럼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50대만 되는 건 아니고요. 50대인 제가 먼저 시작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좀 그런 작가님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특히 젊은 분, 제가 책을 내고 나서 20살짜리 분한테도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어리니까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데요. 젊은 분들이 이게 도구 같은 게 빠르다 보니까 이거 해서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빠르게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꾸준한 지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와 조급증과 이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그거 두 개만 안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좀 빠르게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가님도 이제 SNS를 하시지만 블로그를 하시니까 이게 SNS 하다 보면 이제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가님은 그 시기가 작가님도 뭐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인기 많고 막 조회수 빵빵 터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저는 블로그조차를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을 때 12명의 그 이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이 식비절약을 그냥 꾸준히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쓰고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책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블로그를 1일 1포라고 하죠. 1일 1포스팅. 그거를 거의 매일 해요. 지금도. 오늘은 못하고 왔지만 매일 하는 이유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게 하루 하게 운동이나 뭐든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나 일이나 하루 안 하면 하기 싫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하면 또 하기 싫어요. 일주일 지나면 아예 손을 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며칠을 1일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가 흔히 말하는 브랜딩도 좀 되고 블로그도 좀 알려지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 제가 1일 1포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내 얘기만 쓰면 브랜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보도 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50대 자기개발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아마래도 시작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50대 어떻게 시작을 해? 그러니까 제 전작에 나와요. 50대, 도전, 부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 책을 내고 나서, 이번 책을 내고 나서도 50대가 시작을 안 했던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